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연에 살자 청춘 이종화입니다. 서기 2020년 3월 24일 현장 매물 생생중계 오늘의 두 번째 매물입니다. 강원도 횡성군 구원청정의 고장 둔내 시내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해발고도 600고지 편안한 마을 야산 자작나무 숲 아래 자리 잡은 평지 밭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. 자, 용도지역 생산관리 지역이 되겠고요. 총 면적 677평, 경사도가 없고요. 모양은 부정형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현지인 장기 보유 농지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. 오늘 희망 매매가 확정 정찰가로 해서 평당 15만원대 이하, 자, 1억 원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7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두 분이 어울려서 전원 용지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귀농귀촌 용지로 해도 부담 없는, 손색 없는 그런 농지로 평가가 되겠습니다. 자, 시세 저렴하고 야산 접해져 있고 전망 좋고 해발 600이라서 공기는 더욱 좋은, 주변 환경 아주 청정한 위치에 농지 한 필지, 추천 매물로 전원주택 용지, 귀농 용지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시내 접근성은 둔내 시내 KTX 둔내 역사 영동고속도로 둔내 톨게이트 6번 국도 모두 10분 거리 내 위치를 하고 있고요. 자, 모양도 반듯하고 야산 접혀져 있고 더욱이 좋은 것은 바로 지난주에 약 20m 정도가 이제 맹지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매도인 분께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약 6,700만원을 들여서 현재 포장을 지난주에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. 아, 바로 인접 접해 있는 토지도 매도인의 토지이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 배수로라든지 우수관 묶고 공사를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고요. 이 도로 부분도 포장을 했는데 필요하시면은 토지 사용 승낙 또는 지역권 설정으로 원하시는 대로 모두 해 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. 현재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거름을 이제 뿌려놓고 비료 퇴비도 좀 갖다 놓으셨는데요. 올해 농사의 전작은 매도인 분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. 자, 한번 환경을 주변 환경 화면으로 좀 담아 보겠습니다. 지금 파란 망이 씌어져 있는 부분이 경계라고 보시면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. 조향은 현재 남서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전망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. 주변 환경 청정하고요. 300m 이내 한 가구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 농막으로 들어와 있는 농막이 현재 두 개소가 육안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. 농업용수도 바로 밑에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. 자, 편안한 마을 야산 아래 자리 잡은 장기 보유 현지인 농지 한 필지, 가격 저렴하고 지대 높고 청정하고 전원주택지로는 손색이 없는 밭 한 필지, 생산관리지역 677평, 정찰가 1억 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. 자, 현장답사 환영드리겠습니다. 전화번호 033-342-6640번, 033-342-6640번, 횡성 둔내 문화마을 내 위치하고 있는 청춘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늘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후 시간도 즐겁고 건강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